운 좋아지게 하는 속옷 고르는 법 다섯 가지. 불황기에는 기분 전환을 위해 대체로 밝고 화사한 색상의 속옷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또 티팬티의 매출도 증가한다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속옷을 통해 평범한 여성들도 거부감 없이 선택하는 인식의 변화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런데 옷이나 액세서리, 가방 등에는 항상 민감하게 신경을 쓰면서 속옷은 크게 의식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지 않나요? 오늘은 운 좋아지게 하는 속옷 고르는 방법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 분들 꼭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을 좋게 하는 속옷 고르는 법 다섯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좋은 속옷은 운을 향상시키게 되는데요. 속옷은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이기 때문에 뇌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좋은 속옷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며 선호하는 디자인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입었을 때 기능성은 물론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이 제일 좋은 속옷입니다. 패션의 심리학자인 캐롤린 메일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좋은 속옷을 입으면 저절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좋은 속옷은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몸에 잘 맞고 마음이 편안한 속옷을 매일 착용해 보십시오. 이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됨으로써 자존감과 자신감은 물론 운의 상승까지 시켜주는 좋은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옷의 소재 고르는 법입니다. 속옷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재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꼭 비싸고 화려한 속옷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좋은 소재의 속옷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실크 등 촉감이 좋은 양질의 소재로 만든 속옷을 입으면 피부를 통해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어 주어 피로감과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은 물론 우울증까지 막아주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속옷 색깔 고르는 법입니다. 속옷 색깔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포함한 자신의 주변의 환경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흰색이나 어두운 빛깔을 자주 착용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가끔은 밝은 색의 속옷을 착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분 전환도 되고 밝은 에너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내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들만 모이게 되고 밝은 색의 속옷은 우리에게 행운도 좋게 해줍니다. 특히 운이 꼬이고 일이 잘 안 풀리는 분들은 빨간색의 속옷을 자주 챙겨 입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부터 붉은색 팥죽을 수어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대문이나 벽에 뿌리거나 붉은색 경명주사로 부적을 그리는 것은 붉은색은 집안에 나쁜 귀신을 쫓아내주고 재앙이나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빨간색은 풍수지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부와 풍요로움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를 원하고 돈을 빨리 모으기를 원한다면 빨간색 속옷을 자주 챙겨 입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속옷의 크기 고르는 법입니다. 심리학자 메일은 속옷은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특정 활동 시에 더 편하게 하려고 옷을 고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 활동을 더 편하게 하려면 자신의 정확한 속옷의 크기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동양인들은 가슴살이 옆으로 처지기 쉬워서 올바른 치수의 속옷을 착용하지 않으면 몸매가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본인의 체형에 맞는 속옷을 고르도록 해야 하고요. 특히 지나치게 꽉 조이는 속옷보다는 활동을 더 편하게 해주는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속옷은 항상 삶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자연 바람이나 햇볕으로 말려서 자연의 기운을 좋게 하여 입는 것도 운을 상승시키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좋은 속옷은 기분을 업 시켜줍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많은 여성이 과감한 속옷을 시도하고 지루한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화려한 복장을 하지 못할 때에 속옷은 화려하게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스타일 심리학자 케이트 나이팅게일은 원하는 속옷을 입었을 때 더 기분이 좋아진다. 꼭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속옷을 착용하는 건 남에게 보이는 부분이 아니므로 눈에 띄지 않고 정체성을 마음껏 표출하면서도 기분을 좋게 해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겉옷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원하는 옷을 잘 입지 못하지만 대신 속옷은 원하는 색깔과 스타일로 입어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자유를 느낄 수 있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운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